주님, 이 또한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그걸로 좋다. 돈이라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돼지기 싫음 다 털어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황정남이 맡은 전유아는 전형적인 악성 나르시스트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통해 전유아와 같은 악성 나르시스트 특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잘 참고해서 전유왕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드라마 수리남이 어떤 드라마냐면 제목만 보면 수학천재들이 나와 수리를 대결하는 드라마라고 오해할 법하지만 이 드라마 제목 수리남의 수리남은 나라의 이름입니다. 포스터에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는 살벌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일찍이 시체가 돌아왔다의 안진호 선생은 믿기 시작하는 순간 속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수리남은 그걸 넘어서 속으면 아예 죽는다고까지 못 박아버리니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제 취향 기준은 상당히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보다 좀 더 스릴있고 재밌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 수리남은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드라마 속 전유한처럼 실제로 한국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쫓기게 되자 한국범죄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당시 부패한 걸로 알려진 나라 수리남으로 도망쳐서 마약을 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봉행으로 드라마에서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마약을 밀입국 시키는 등 여러가지 피해를 주다가 잡히게 되었지만 고작 징역 10년형을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지은 죄에 비해서는 약한 처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참고로 조봉행은 출소한 상태라고 하니 만약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네요. 수리남을 처음 보면 하정우가 맡은 강인구가 수리남으로 가기까지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나레이션이 나올 때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황정민이 맡은 전유한 목사가 등장하고부터는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유한 목사가 처음에 곤란에 처한 인구 일행을 도와주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왠지 모르게 사실 저 전유한 목사가 흑막일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드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수리남이 확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유한 목사는 상상 이상의 악한이었죠. 줄거리를 일부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한국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강인구는 함께 수리남에 가서 홍어를 팔아 큰 돈을 벌자는 친구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인구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자식들만은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큰 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 함께 수리남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인구는 기대한 대로 홍어를 수출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수리남 차이나타운의 두목인 첸진이 터무니없는 돈을 상납해오라고 요구합니다. 첸진은 인구 일행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는데 첸진이 원하는 돈을 그대로 줬다가는 실컷 홍어 팔아서 번 돈을 다 빼앗기는 격이라 인구는 이도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내의 부탁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진을 찍으려다 그곳에서 전유한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전유한 목사는 인구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며
털어놓으라고 하고 답답하던 인구는 전유한 목사에게 사연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 목사는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며 자신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친히 차이나타운에 이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전유한 목사가 인구 일행과 함께 차이나타운에 가서 첸진에게 인구에게 홍어를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친지는 목사의 체면을 살려주겠다며 그러라고 하는데요. 이에 인구는 크게 기뻐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다행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구가 수출하던 홍어 뱃속에 다량의 마약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 인구는 수리남 경찰의 습격을 받아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요. 인구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그를 낯선 남자가 면회 오게 됩니다. 낯선 남자는 인구에게 다정히 인사를 건네지만 인구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을 친구라고 하자 당황해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인구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알고 보니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최창우는 인구에게 사실 이 모든 게 전유한 목사가 꾸민 일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팔던 홍어 뱃속에 마약을 넣은 사람이 바로 전유한 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유한 목사는 인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이용한 것이었죠. 그리고 인구는 자신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전유한 목사가 친구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유한 목사의 비밀은 알고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인데요. 전유한 목사는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거제도에서 투자 사업을 벌이고 자신이 대통령과 고향이 같다는 걸 어필하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 투자자들에게 슬쩍 마약을 먹이고는 중독시킵니다. 전유한에게는 사실 사업을 할 능력도 생각도 없었고 단지 처음부터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 마약 중독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마약을 팔고 큰 돈을 벌 생각밖에 없었죠.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 투자자들은 전유한이 사업을 하든 말든 그저 마약만 주면 좋다고 돈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전유한은 돈을 긁어모으게 되는데 그러다 안기부에 갑작스럽게 끌려갑니다. 전유한은 이대로 죽나 싶은데 압불싹 안기부 과장은 전유한보다 한 술 위였고 안기부 부장은 전유한이 번 돈을 몽땅 빼앗아 버립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전유한은 진로를 변경해서 아예 작정하고 사람들 피를 빨아먹기로 하고 교회를 세워 수많은 사람을 신도로 만들고 그들에게 마약을 슬쩍 먹여 수많은 헌금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또 그 안기부 과장이 찾아와 전유한에게 번 돈을 다 매달 상납하라고 하니 전유한은 피가 거꾸로 솟게 됩니다. 그래서 전유한은 자신도 한국인이면서 이런 말을 내뱉게 되죠. 똑같은 조선 것들! 결국 전유한은 안기부 과장을 죽이고 도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선택한 나라가 바로 수리남이었던 것입니다. 수리남은 한국과 범죄자 인도 협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고 나라 자체가 부패한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여러모로 전유한에게 매력적인 사업 기지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유한은 수리남으로 와서 수리남의 비리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고 교회를 짓고 목사가 되어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돈을 벌고 그의 유일한 라이벌인 진첸이 필로폰을 팔고 전유한은 코카인을 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유한은 코카인을 미리국하기 위해 인구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인구는 국정원과 공조하여 전유한을 체포하기로 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6회나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악성 나르시스트인 전유한의 인성이 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전유한이 악성 나르시스트인 게 티나는 점 몇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유한이 왜 목사 캐릭터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유한이라는 인물과 종교인은 너무나 안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돈밑의 사기꾼과 신을 따르는 청렴한 종교인은 너무나 극과 극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비현실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만인 나르시스트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나르시스트가 하루 종일 계산기만 두드리고 살 것 같지만 사실 나르시스트는 겉으로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유명한 사이코패스이자 나르시스트 범죄자인 류영철 역시 실제로는 절도범에, 살인범에 온갖 악한이었지만 자신을 대면한 기자를 비롯해 사람들에게는 매우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유영철은 편지에도 소피 마르소의 그림을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어릴 적 꿈이 예술가, 그 중에서도 화가였지만 생명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는 자기 어필을 하기도 했죠. 이처럼 악성 나르시스트는 속빈 강정처럼 속마음과는 다른 겉모습 치장에 열심입니다. 나르시스트 자신의 속마음은 매우 이기적이지만 그런 것과 반대되게 남들에게는 이타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유영철이 자신의 꿈이 원래 화가였고 예술가적 감수성이 있었음을 어필하려 했던 것처럼 악성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실제 마음과는 반대되게 예술가나 종교인처럼 도덕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따뜻한 인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성향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정서적인 사람으로 정신적인 사람으로 어필함으로써 남들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돈과 같은 물질적인 이득이냐 아니면 감정적인 이득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행동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이득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충만을 따르기도 하죠. 어떨 때는 계산적인 생각이 우선되다가도 어떨 때는 정신적인 마음에 더 무게를 두기도 하죠.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상대가 단순히 계산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더 좋게 보고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만큼 자기 이득을 양보하거나 상대방이 자기 것을 가져가더라도 눈 감아주거나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려 합니다. 나르시스트가 나르시스트를 만나면 무조건 물질적인 거래를 하죠. 전유한 목사가 수리남 대통령을 만났을 때 현금 따발을 들고 간 것처럼요. 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은 상대가 정신적인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믿고 자신의 것을 빼앗겨도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혼납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유한 목사를 따르는 선량한 이들이 있는 것이죠. 생각외로 많은 나르시스트들은 이처럼 자신이 계산적이란 걸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세속과 거리가 먼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향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아예 종교인 행세를 해버리죠. 전유한 목사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거기다 전유한 목사는 모든 걸 조작합니다. 심지어 남들에게 줄 선물까지도 조작하죠. 사인본까지도 조작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사인을 조작해서는 진짜인 것처럼 어렵게 구한 것처럼 으스대죠. 이처럼 나르시스트들은 조작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특히나 자기 위치에 대한 거짓말을 잘합니다. 전유한 목사는 처음 수리남으로 갔을 때 수리남 대통령에게 가짜 자개장을 들고 가서 한국 국립 박물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속이고 가짜 검을 들고 가서 이순신 장군의 검이라고 속여서 바치는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를 수리남 대통령에게 소개할 때도 인구는 자신을 솔직하게 한국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려는데 전유한은 그런 인구를 막고 재빨리 인구가 한국에서 엄청난 사업가였고 삼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죠. 이처럼 전유한과 같은 악성 나르시스트는
사회에서의 위치, 서열에 관해 매우 과장하거나 거짓말로 자신을 부풀립니다. 나르시스트의 이러한 성향은 사실 나르시스트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서열 매기는 것에 예민하고 그래서 최고를 따지고 최고를 알고 최고를 갖고 싶지만 최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 일종의 영화 아마데우스 속 살리에리의 마음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고 자신이 생각할 최고의 천재라는 걸 알아봅니다. 하지만 살리에리 자신은 최고일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나오는데요. 이처럼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살리에리 증후군이 은은하게 깔려있는데 자신은 최고의 것, 최고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지어내서 자신의 신분을 높이고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수리남에서 정유한 목사는 바로 이러한 악성 나르시스트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전유한 목사의 부하들은 전유한에게 진심을 보입니다. 심지어 집사 이상주는 미국 감옥에 평생 썩어야 한다는 협박을 듣는 상황에서도 전유한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은 전유한이 이들을 제대로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유한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들을 부리는 것이지만 이들은 전유한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유한의 악행을 보면서도 절대로 전유한을 떠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전유한이 뭔가 잘못하면 큰 뜻이 있어서라거나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유한과 같은 악성 나르시스트는 실제로 누군가의 피해나 희생에 대해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것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이처럼 악성 나르시스트는 더 큰 것, 최고의 것, 더 베스트만을 찾는데요. 이들이 속마음은 물질적인 걸 원하는 속물이면서도 겉으로는 그와 반대되게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유도 돈과 같은 것은 성 이하하게 해당하지만 정신과 예술, 철학, 종교 같은 것은 형 이상하게 해당해서 정신적 가치가 돈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사실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는 이유는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높게 쳐주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자신을 더 높이고 남들에게 더 많은 이득과 희생을 얻어내려는 것이죠. 악성 나르시스트는 높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리남의 전유한 목사는 처음에는 매우 좋은 사람인 것처럼 돈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오직 높은 정신적인 가치, 독실한 사람인 것처럼 모두를 돕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유한 목사 같은 사람이 겉으로는 자기는 돈 필요 없고 정신적인 가치를 따르고 세속적인 거 싫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다가는 눈치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인생에서 전유한 목사와 같은 사람과는 되도록 엮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리남 전유한 목사가 보이는 전형적인 악성 나르시스트의 특징을 주의깊게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째, 지나치게 돈은 필요 없다며 초면부터 겉으로 정신적인 가치, 예술, 철학, 종교로 자기 포장을 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것과 자기를 빛내기 위해 컨셉질하는 것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 둘째, 조작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것은 적은 돈을 내고 큰 걸 갖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 비현실적으로 허황된 허풍을 떠는 사람.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선물을 주는 사람. 증명할 수 없는 비싼 선물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마음을 빚을 지게 해서 받아낼 게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전유한 목사 같은 인물을 만날 확률은 적겠지만 이 캐릭터의 실제 인물인 조봉행이 출소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되도록 악성 나르시스트의 특징을 알아두고 조심하는 게 좋겠죠? 드라마 속 캐릭터로 알아보는 악성 나르시스트의 세 가지 특징.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